안녕하세요? 안녕하시냐고요. 아, 저요? 예.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근데 오늘 살짝 찍지가 웅장해질 뻔했어요. 네네. 여기 7시리즈가 있고 그 뒤로 이제 장발의 여성분이 내려셔가지고 아, 살짝 클래식카의 여성 오너분이시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남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을 그리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박지라고 합니다. 아, 근데 네. 그 박지 닉네임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없어요. 이름이 뭐 박지현이냐 박지성이냐 뭐 이런 걸로 물어봤는데 사실 제 이름은 최성윤이고요. 박지랑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아, 그래요? 살짝 그 줄임말인 줄 알았어요. 살짝 박힐 때 지는 스타일이라 해가지고 박지인 줄. 어, 무슨 점이세요?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7시리즈 짜잔. 연식이 어떻게 돼요? 혹시 대표님 몇 년생이세요? 저 99요. 동갑이! 동갑이라고요? 어, 반갑다 동갑내기 안녕? 동갑. 어, 거기 만지면 안 돼요. 어, 왜 여기 만지면 흥분해요. 흥분해. 아, 잠깐. 흥분해. 따뜻해진 거 봐. 근데 잠깐 99년생이면 차로 따지면 할아버지 아니에요? 맞죠? 이번에 심폐소생술을 성공해서 죽어가는 녀석을 다시 살렸기 때문에 경로당에 있었던 애를 멱살 잡고 끄집어내셨구만. 네, 연명치료 방금 다 끝내고 온 거예요. 이런 차를 좀 손을 많이 보시려면 돈과 많은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은 존나 쌌어요, 차가. 그 당시에 차가 병신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얼마일까요? 그래도 BMW의 7시리즈 대형 세단이니까 그래도 한 1,0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틀렸어요. 얼마예요? 300만 원입니다. 300이요? 선생님 티코가 450인데? 티코보다 싼 BMW네요? 브레이크 잡을 때 드드득 하면서 브레이크 잡는 거 알죠? ABS가 안 되고요. 네. 뒤쇼바가 두 개가 나갔습니다. 골다공증에 걸린 애였군요. 네네. 리모컨 키가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네요. 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트렁크가 안 열립니다. 이거는 이거 열쇠로 꼭 열어줘야 돼요. 여기 열쇠 이렇게 넣어서 수동으로 이렇게 대피를 해야 됩니다. 차를 좀 도킹하는 요소가 좀 많네요. 그렇죠. 이걸로 많이 찔러요. 하루에 여러 번씩. 여러 번씩? 하루에 여러 번 찔러요. 차가 아파하게. 이거는 정품 BMW 그 당시 이 휠 디자인이 좀 BBS 느낌이 나요. 원래 이거는 BBS랑 BMW를 같이 합작해서 만든 휠이에요. 아, 그 차자랄 게스트분들이 최근에 웬만하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완전 차자랄이네. 발전기, 맞아. 발전기도 나갔어요.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멀쩡한 게 없어요, 차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그래 맞아. 워셔 얘기 안 나옵니다. 워셔 얘기. 모터가 작동을 안 해, 아예. 모터가 작동을 안 하면은 워셔가 안 나오면 어떻게 닦아요? 그럼 우리는 자동이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수동으로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잠시만 제가 이 글라스 클리너를 들고 다닙니다. 네. 운전하다가 더럽네 하면 창문 쪽으로 손 빼가지고 앞에 틱틱 뿌리면은 깨끗해져요. 그러면 닫고 창문을 열고 하죠. 너무 더럽네. 아우. 그 혹시 본인 차를 한 번이라도 NTR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미 이 녀석은 많은 사람을 거쳐왔기 때문에 NTR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나? 이미 달코 다른 녀석인데? 자동차로서 한 99년생이면 좀 미시 스타일 아니에요 살짝? 그쵸, 경험이 많죠. 경험이 많은 거 좋아하시나요? 어떤 거든 가리지 않아요. 아, 정말요? 차면 그냥 일단 바꿔볼게. 아니 뭐가 좀 다르죠? 뭐가 좀 다른데? 이 당시 99년생 238 모델은 동그란 램프가 아닌데 중앙에 까맣지도 않아요. 그니까요. 근데 이거 잠시만, 이거 어디서 랩핑했어요? 랩핑이 아니라 제가 한 전기 테이프입니다. 전부 다 제가 했어요. 여기 밑에 도색도 제가 한 건데 네. 자동 세차를 돌리면 안 됩니다. 혹시 이거 도색하다가 자동 세차 돌려가지고 여기 도장이 깨진 건가요? 네, 도장 찢어졌어요. 오늘 아침에요. 아, 빨리 촬영하러 가야겠다 하면서 저기 자동 세차를 돌려볼까 했는데 오늘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마스크 벗으신 게 훨씬 더 이쁘세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벗고 계세요 그냥. 자동 세차를 하면서 느꼈어요. 알았어요. 네. 물이 샌다는 걸.
물이요? 네. 어디 쓰세요? A필러 여기. 아, 거기서 물이세요? 네. 제가 세차할 때는 제가 안에 없잖아요. 네. 안에 없을 거 몰랐는데 자동 세차해서 내가 안에 있으니까 보여, 물 세는 게. 아, 세는 게 보여? 어우, 세상에. 질질 세네요? 네, 맞아요. 물이 좀 많아요, 얘가. 이게 원래 옛날에 사고로 한번 났어요. 네. 야매로 한 건데 네. 퍼티 올려서 도색을 했단 말이에요. 잠깐, 그럼 이것도 본인이 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했죠. 진짜로? 그라인더로 싹 가른 다음에 프레임 물관이에요. 그 위에 아이언 코팅을 하고 그 위에 퍼티를 올려서 새로 도색을 한. 와. 제가 지금까지 그 님모타만 하면서 이렇게까지 차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은 게스트가 처음인 것 같아. 아, 정말요? 예. 네, 1등인데 거의 지금? 그리고 저는 차를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 만지는 거 좋아. 아, 나 휠 이거 한번 만져보고 싶었어. 아, 휠 너무 새끈하죠? 한 짝에 대충 한 40 정도? 40? 비싸네. 그게 클래식한 맛이 있기 때문에. 뭔가 되게 단단하고 뭔가 그 고요감이 느껴지는 이 클래식한 휠 디자인. 거기 그 스태핑이라 조금 여기는 새핑이라 가지고 좀. 옆 라인도 살짝 그 예전에 진짜 딱 그 각진 특수 요원들이 항상 이런 대형 세단 많이 타잖아요. 그 캐릭터 라인들의 감성이 아주 매우 살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 뒤가 너무 클래식하면서 되게 그 사람의 그 감성을 자극시키는? 가끔 가다가 마이쮸 같은 거 먹을 때 가끔은 경로당에 있는 홍삼 캔디가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저 혹시 이거 한 대만 스팽킹 해봐도 될까요? 혹시 한 대 더? 여기도 해보세요, 여기. 아, 누르면 들어가요? 뭔가 이상해. 아무튼. 근데. 혹시 잠깐 이것도 다 테이프야? 와, 근데 아까 앞은 좀 알았는데 얘는 몰랐거든요? 제가 번호판 가릴 때 달력 쓰는 거랑 다를 게 없네요. 그렇죠. 살짝 빈티지 감성 좋아하시는구나. 전에 그 981 박스도 타셨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러다가 987 박스도 마음에 드는 매물 나와가지고 그걸 또 바꿨어. 맞아요. 근데 선생님 좀 가까이 와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멀으시죠? 저랑 같이 붙어있기 싫으세요? 와, 잠깐 이거 뭐야? 동성 모터스. 이거 전화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없는 번호래 지금은. 와, 여기 이렇게 살짝 그 각지게 볼록 튀어나온 이 디자인. 이쁘다잉. 이게 카메라로 잘 안 달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아, 근데 잠깐만. 아, 이거는 디자인이 아니라 단차가 어긋난 거네. 여기 전에 먹었었나요?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는 원래 이렇게 돼 있나요? 커버가 있는데. 날아갔어요. 주행진이 슝하고 날아갔어요. 슝하고 날아갔어? 아니, 원래 고정됐는데 네. 마샤 안 나온다 했잖아요. 네. 이게 마샤 나온 데란 말이에요. 아, 근데 그러네. 한번 손 보려고 딱 이렇게 커버 뜯고 뭐지 하고 다시 닫았는데 네. 고정을 안 해놓은 거야, 내가 실수로. 그대로 날아갔어? 날아갔어. 귀엽기네. 반대로. 잠시만. 아, 이렇게? 네. 되게 특이한 구멍이네요. 잠깐. 줄구가 단단한데요? 아, 이게 시동 안 걸리면 안 열려요. 그러면 열리는데? 아, 고장 난 건가? 아닌가? 열리네? 이 새끼 아무한테 나 벌려주는 녀석이었나? 잠깐만. 이 캡은 어따도요? 여기 이렇게. 아,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떨어뜨리면 답이 없네. 아, 닫지 마세요. 넣어야 돼요. 아, 뭘 넣어요. 여러분, 이게 99년식 자동차의 구멍입니다. 싫어. 싫어하세요 이런 거? 차박이 아니에요, 차박이? 난 내 것만 넣을 수 있어. 대기구 어디 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대기구가 보이는 게 좀 없어 보인다라는 그게 강했기 때문에 대기구를 최대한 작게 만들거나 아예 안쪽으로 숨겨버렸어요. 아, 구멍을 숨겨놨군요. 그렇습니다. 은밀한 취향의 녀석이네요. 미쳤나 봐요. 근데 문이 좀 많이 무겁다잉 이거. 선생님, 확실히 올드카라서 그런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올드하시네요? 조수석에 여자친구분 안 태우시나 봐. 쓰레기가 많네요. 태우는데요? 이 상태로? 아, 여자친구 있어요? 네. 기만자네요. 열받네요. 아무튼, 아우! 마음이 경건해지는 태극기 국기와 함께. 저는 이제 이 차를 네. 이 차를 어떻게 쓰냐면 어디 제가 외부에 일을 나가는데 하루 이틀 묵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호텔을 잡죠. 네. 모텔을 잡아도 7만원, 8만원 이러고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을 대신 씁니다. 이렇게 끝까지 펴지거든요. 어? 보세요.
와 잠깐만 운전석이 릴렉스가 되네? 이러면 진짜 그냥 침대이냐? 와 침대예요? 어 그러면 그 위로 이제 제가 올라가면 되나요? 살짝? 안돼 이게 원래 여기 이게 컵홀더가 여기 있었는데 네. 컵홀더를 딱 눌러서 나오거든요? 네. 나왔는데 나오긴 했어요. 네. 발사가 된 거야. 아 발... 히히 컵홀더 발사? 그래서 이렇게 됐어 지금. 아 근데 들어가지 않아 이제.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작아졌어 구멍이. 그러네 안... 네? 아 그리고 신기한 점이 하나 있어요. 네. 동전을 넣어둔 데가 있더라고. 옛날에는 하이패스 카드 같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뭐야 진짜 동전이네? 뭔가 한 콘돔 한 피스 정도 들어갈 불가사리 모양 느낌인데요 살짝? 뚱이 느낌. 살짝 대가리 따진 대가리 따진 뚱이 느낌? 아 뒷창문을 봐주세요. 제 맨 뒷창문. 옙. 오. 네. 저게 좋은 점 뭔지 알아요? 네? 뒷차한테 그 쌍라이트 보복을 안 당해. 얘 딱 가리면 되거든. 썬루프도 잘 되거든요. 어 썬루프 잘 되네. 와 끝까지 열리네요? 이래요. 병신들아. 어 뭐야? 닫아야지 하는데 싫어 하면서 얘가 저랑 밀당을 해요. 싫어 하면서. 어. 이렇게 꾹 누르면은 됩니다 또.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스타일이네. 네. 그럼 여기서 딱 열었을 때 살짝. 어우 씨발년. 열어 시작년아. 아 안돼. 죄송해요. 아 그리고 얘는 네. 램프가 수동이에요. 네. 그럼 이거? 네. 아 맞네. 보통 없습니다. 어우 이 우드 느낌 살짝 그 아빠 방 거실에 앉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 기어봉. 아 이게 확실히 그 전에 있었던 그 자동차로 견지 좀 우뚝 서 있어요. 크고 아름답게. 아. 어. 느낌도 상당히 좋고요. 크고 단단하고. 아주 좋아요. 뭔가 이렇게 어루만지고 때리기가 좀 살짝 미안해지는 게 내가 차를 만지는데 오래됐잖아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죄책감 드네요. 네, 좀 네 그래요 살짝. 저는 그런 취향은 아니거든요. 뒷좌석. 선생님 근데 뭐 거의 쓰레기장이네요? 뭐야? 와, 엄청 넓죠? 근데 이거 장거리 괜찮겠다. 그죠? 선생님 그 뭐 주행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셔야 될 게 있다고요? 아 응급처치를 해야 돼요. 어... 얘마저 날아가면 보세요 진짜 뭐... 펑펑 없어지거든요? 이거는 순간 접착제인데 예? 네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아. 오 그래도 나쁘지 않게 걸린다잉. 잠시만 이거 아 이게 벨트가 안 돼요. 예? 아니 잘 안돼요 잘. 아 깜짝아 꼭 눌러줘야 돼. 어 생명줄인데. 아 뒷좌석은 벨트가 안돼요 그리고. 고속도로 못 가겠네요? 아 장난이야 되긴 되는데 네. 제가 달아줘야 돼 왜냐면 유령이 있어. 자 앞에 방지턱. 특히 뒤가. 아 그러네 뒤가 좀 튀어. 뒤가 좀 살짝 하드하고 네, 지금 너무 하드해 지금. 아, 너무 멀리 했네. 저기요 이거 입차 기록이 없어요. 입차 기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야 아, 됐다. 문. 문 닫아야지. 문? 어. 돈은 사실 300만원짜리 차니까 더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 했을 때 부품 수급이 문제잖아. 근데 부품 수급도 문제가 안 돼요. 어, 어떻게? 수리를 안 하면 되니까. 어디 가서 나 BMW 타 할 수 있어. 300만원 가지고. 심지어 아 3시리즈? 아 1시리즈? 이럴 때 7시리즈 I'm 7시리즈 owner.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여자분 태웠다가 7시리즈인데 할아버지 7시리즈네? 이런 소리 듣겠네요? 안 태우면 되지. 바로 살짝 그런 얘기 나오면 트렁크에 탈 샹누가 이러나요? 가속도 아주 잘 돼요. 오! 잘 나간다. 근데 이때 당시의 차들 특 연비가 안 좋잖아. 한 7, 8? 6기통에 2800cc니까 얘가 무게가 2톤 정도 되거든요. 오! 몇 단이에요 미션? 5단. 생각보다 괜찮네. 5단인데? 오. 잡았다. 잘했어. 그 스포츠성이 그래도 없지 않아요 얘가. 어 그니까 괜찮. 오!
저 예고 없이 이렇게 밟으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아, 예고를 해요, 보통? 왜 예고를 하지? 이렇게 운전하면은 누구나 다 스포츠성이 있는 차들 아니야? 어, 방금 좀 목에 당 걸릴 뻔했어. 코어 근육으로 버텼어요? 잘했어요. 와, 색깔. 와, 오묘하고 예쁘네. 야, 이쁘다. 사이버네틱하다. 오, F, 그, F타입. 살짝 저랑 같이 그 차박이어가지고 차 보면 좀 많이 흥분하시네. 세상에 나쁜 차는 없어요. 아니, 나쁜 차는 있어. SM3지. SM이라서 나쁜 차인가요? 발언을 조심해야겠다. 진짜 잘 풀리면은, 네. 사고 싶은 차가 있어요. 진짜 잘 풀리면. 페라리 테스타로사. 와, 걔도 그럼 워시액 안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녀석이지. 그 앞에 맘에 안 들면 순정 테이프 붙일 거예요? 그 검정 테이프? 맞아요. 그럼 뭐 떨어져 나가면 순간적 철제로 붙일 거예요? 맞아요. 이 위로? 응. 오! 심지어 이것도 있어. 어? 어머, 선생님. 어머! 어머! 오늘 만지는 거예요, 지금? 미안돼요, 살짝? 이런 것도. 가만히 살짝 있어라. 진짜. 악셀을 살짝. 내가 지금까지 그 닛모탐 타면서 운전하기 제일 힘든 차라는 거를 지금 핸들을 딱 돌리면서 알았어요. 핸들이 무거운 거 같으면서도 가볍다. 악셀이 엄청 무거운데? 아, 뒷좌석 타보고 싶다. 내가 타본 적은 없어. 지금 타면은 좀. 한번 타볼까? 지금? 어차피 지금 막히고 있잖아. 어, 그러긴 한데. 나 뒷좌석 처음 타봐. 뭐야? 노래방 에디션.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짐을 짓고 처음 타보는데 뒷좌석. 진짜 편해요. 회장님 뭐 뒷자리 편하세요? 아, 편합니다. 아, 편하시구나. 편하세요? 안 편해. 안 편해. 아, 뒷좌석 멀미 난다. 진짜 편해요. 어떻게, 왜 멀미나? 통통거려서? 아, 진짜 사람 안 되면 안 되겠네.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으실 때 카시트 안 되겠네요? 유압큐바 달린 카시트를 사야겠네. 어떻게 승차감을 좀 어떻게 제대로 느껴보시고 싶으세요? 승차감은 똑같은데요, 지금. 아, 족같아요? 네. 짜릿하네요? 그쪽 신음소리? 짜릿해요? 하지마! 하지마! 솔직히 후회되죠? 나 앞으로 다시 오고 싶지, 지금. 빨리 내립시다. 아니, 아까랑 다르게 너무 조용해졌어. 좀 속이 안 좋아요. 한 바퀴 더 돌까요? 아니요. 싫다면요?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내 차야! 그 뭐냐, 유튜브 영상 못 쓰도록 저작권법 걸리게 만들 거야. 안 돼! 말이 없었어. 입 탈 것 같아. 제가 임신시켰나요? 아니요, 이 차가 저 임신시켰어. 나도 좀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승차감. 승차감 좀 쉐이신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저 속이 안 좋거든요. 나갈래. 아니, 엔딩. 뭔데? 일단 앞으로 갈게. 뭐, 본인 홍보하실 거? 아, 홍보는 모르겠고요. 나가서 신선한 공기 좀 쐬야겠어. 이거 도어락 어딨지? 아, 여기 도어락 이거야. 아, 이거구나. 아, 미안하지 마. 씨발.